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감찰 대상이 감찰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정청래 의원님이 검찰이 미워서도 아니고 경찰이 예뻐서도 아니다. 검찰개혁은 민주주의,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당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. 너무 와닿았어요.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,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늦게 더디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을 좀 공부해서 법사위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? 그런데 법을 하는 법조인 검찰총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당연하죠.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말해. 네, 딱 지금 딱 걸려들었습니다. 이 스퀘어 안에 딱 걸려들었는데 우리가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법 설치하게 되면 첫봤다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첫봤다라는 전문용어가 나왔습니다. 와! 네. 따봉!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. 제가 또 추미애 장관님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. 제가 추미애 장관님이라면 정청래 의원님 이수진 의원을 판사로 잠깐 발령 내주시고 김남국 변호사로 발령을 한 달간만 내주세요. 그것은 왜 그러느냐?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내려놓으세요.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휘 감독을 하시네. 네. 핸드볼 공 하듯이. 네.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감찰 대상이 감찰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.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맨날 법 지키라고 하고 초선인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. 법조인이 법을 지켜주셔야죠. 예.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법조인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. 내려와라. 끌어내린다. 이상입니다. 이모경.